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여전히 저녁으로는 옷깃을 좀 단단히 여미게 되지만요. 아침 출근길에 보면 하나둘 피어있는 꽃송이를 보면서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 역시 정말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해요. 아직 뭐 매화꽃이 지기도 전에 벌써 올해 벚꽃 지도까지 나왔는데요. 다음 주면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창원에서 벚꽃이 개화하고요. 우리 지역은 여수에서 오는 3월 29일에 벚꽃 개화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쭉 지속된다면 벚꽃 개화 시기가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봄나들이 하기 딱 좋은 이 시기고요. 또 오늘은 게다가 신나고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소식도 신나고 즐거운 소식 준비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우리 지역 고흥 이야기로 한번 문을 활짝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매화하면 광양을 먼저 떠오르지만요. 사실 고흥에서도 매년 매화축제를 열 만큼 멋진 매화농장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 아쉽게도 AI와 구제역 등으로 이 행사가 취소됐지만요. 이 매화꽃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매화꽃의 향기와 또 시골 장터의 인심을 찾아 한 아리따운 여인이 고흥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땅에도 푸릇푸릇 새하얀 봄이 찾아들었습니다. 매화꽃 향기 그윽하게 풍겨오는 우리네 외가처럼 푸근한 마을. 새봄, 매혹적인 향기를 좇아 그곳에 가면 마음을 유혹하는 풍경들이 있죠. 산과 들이 내어준 귀한 보물,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봄의 맛, 그 싱그러운 맛과 멋을 찾아 즐거운 봄맛을 한번 떠나볼까요? 오, 초콤해. 힘이 얼마나 센가 뜨거지도 않네, 초콤해. 와, 이게 바로 녹동 주꾸미입니다, 여러분. 북적북적 시골 5일장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이곳은 고흥 과역장. 5일과 10일의 장이서는 고흥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죠. 눈길 가는 곳곳마다 각종 봄맛들이 즐비하니 우리 주부님들 장볼 맛 제대로 나겠는데요.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 이게 참기름 냄새가 그냥 고소하니. 여기가 방앗간이로구나. 시장에 방앗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참새거든요. 오늘 참새가 방앗간이라 지나칠 수가 없어서 들렸는데. 어머,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이거 떡이네요. 떡이, 예. 무슨 떡이에요? 이게 녹두 시루떡입니다. 녹두 시루떡. 예. 와, 제가 시루떡은 들어봤는데 녹두 시루떡도 처음 녹두로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예, 잡살 예, 시루떡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꽃집 보시러 왔어요. 뭐 보시러 왔어? 꽃집 보시러 왔어. 아, 꽃집 보시러. 뭐 하시려고 이렇게 고추를 많이 빻으세요? 해먹게. 뭐해 드시려고? 뭐 김장도 담그시려고요? 와, 담그셔가 누구 주려고? 아들 주려고. 이 시장에서 예. 대부분 이제 우리 할머님들 상대로 하시잖아요. 예, 예.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예. 아, 여기는 저 시골이라요. 막 그 뭐라 자기 물건이 바뀔까봐 할머니들이 쭉 줄 서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들께 요거에 내 거다 제 거다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신식으로 해서 카메라로 싹 찾아가지고 해드립니다. 어머니 안 지키고 가셨다가 오셔도 된대. 장 보고 오세요. 고추 안 바뀐대요 다른 사람하고. 나 고추는 요새 많이 없은지 안 바뀐디요. 나 이제 꼽혀 놓고 장 봐야 돼. 무거운 것을 이런 것도 못 들고 이거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못 들고 다니니까 저희들이 또 직접 가서 할머니 집 가서 고추를 싣고 와서 빠서 집으로 다 모셔다 드리고. 와, 그거는 그냥 서비스로 예, 예, 해드리는 거예요. 예, 예. 와, 우리 예. 고흥의 효자시네 우리 사장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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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가게는 최신 기계와 최신 그 기술로 고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 뭐 검정쌀 있고 무쌀 있고 이거 어머니 수수 아니에요? 수수? 여기서 이것이 나왔다께요. 이것이 나와. 5,000원? 아,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어디 쓰래? 잘 쓰러져요? 잘 쓰러져. 아, 나 제가 오늘은 청소 한번 해가지고 일단 이거 괜찮네. 어머님 큰 거. 너 이거 달래는 얼마예요? 달래? 달래? 달래 5,000원. 5,000원?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응? 깎아주시면 안 돼요? 요거 어떻게 나 일단 어머님이 안 들으시는 저 안 깎아주시려고. 어머니!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참으세요. 절대 안 들리십니다. 어머니 뭐 여기 깎는 거는 불가능해요. 깎아주는 대신 덤으로 크게 한 움큼. 이런 게 바로 전통시장 인심이죠. 와, 호떡이다. 안녕하세요. 예, 와, 시장에서 아침부터 호떡을 팔더니 호떡은 얼마예요? 호떡요? 네. 3개 2,000원. 3개 2,000원요? 예. 그러면 저희가 식구가 6명이니까 예. 6장만 싸주세요. 예, 그럴게요. 와, 요 호떡.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많이 밀렸어요? 예, 밀렸어요. 아, 저 몇 번째인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순서가 많이 밀려갖고. 여기 호떡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예, 맛의 사실, 비결이 뭐예요? 엄청 유명해. 내가 반죽하거든요, 집에서. 제가 반죽하기 때문에 맛있고, 이건 그냥 호떡이 아니라 찹쌀 호떡이라 집에서 반죽하니까 맛있어. 왜냐하면 전통 호떡이야, 옛날 호떡. 어머니 빨리 뒤집어요, 제 거 호떡. 불난 호떡집에 딱 붙어 앉아 오매불망 기다리는 장미 씨.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진짜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해요. 오, 맛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뭘 몰라. 아니 얼마냐고. 어머니 가격을 알아야 사줘. 물어봐야 입 아프단 얘기죠. 청정바다 질 좋은 땅으로 유명한 고흥은 예로부터 풍성하고 맛 좋은 먹거리의 텃밭. 사본 사람은 다 안다고요. 와, 여기는 고흥 과역의 미나리 아주머니의 고흥 먹거리 애찬가를 뒤로 하고 찾은 이곳은 과역 전통시장에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매화 농장. 매년 축제를 열 정도로 남다른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죠. 한 일주일 후면은 아주 예쁘게 그냥 눈꽃속이처럼 만개할 것 같습니다. 역시 봄에는 매화로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근데 무슨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퇴비가 한 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무가 골고루 자라질 않아요. 영양분이 골고루 가질 않기 때문에 이 퇴비를 지금 옆으로 좀 많이 광범위하게 지금. 아... 예. 끝이 없어요. 매화꽃이 매화나무가 그래요. 끝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다 몇 그루예요? 이게 한 4,000그루,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4,000그루에서 4,500그루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있죠, 오늘. 저한테 일 시키시려고 안 부르신 거 아니시고요? 좀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어째 폼이.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이제 들고 계시면 제가 걸음부터 이렇게 테이블을 모아지는 것을 그렇게 좀 긁어주세요. 예, 아유. 아우, 잘하죠? 아, 일 진짜 많이 해보셨네. 아, 제가 또, 또 리포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기왕 시작한 거. 우리 어르신 좋은 일꾼 드린 김에 제사까지 지내실 모양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일 좀 하는 우리의 장미 씨. 본의 아니게 고생을 했으니 보상을 좀 해드려야겠죠? 장독 안에 뭐 들어있어요? 엄청 장독이 크네요. 네, 매실 액기스인데요. 아, 매실 액기스. 이거 방송이라고 매실 원액을 너무 겁없이 들이키는 거 아닌가요? 와, 엄청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요. 네, 패스가. 아니, 원래 원액은 너무 진해서 그냥 먹기 힘들거든요. 와, 술술 넘어가네요. 이 꽃잎 넣어가지고 그냥 먹는 줄 알았는데 아까 원액을 가지고 왔어요. 제조 방법이 있나요? 원액으로 이게 우리 매실 2013년도에 저기 담아놓은 매실이거든요. 장독에다가. 아, 보기만 해도 그냥 햇수로 5년이 된 매실 원액에 따뜻한 물을 붓기만 하면 건강에 좋은 매실차 완성. 여기에 즉석에서 딴 매실 꽃잎을 하나 띄워주면 더 특별한 매실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봄맛 아니겠어요? 아, 이 향이 그냥 매실 원액에다가 이 매화 꽃잎을 풍덩 받치니까 제가 그냥 한 마리 꿀벌이 돼가지고 꽃 찾아온 것 같네요. 좋죠. 봄맛 나는 에피타이저를 즐겼으니 이제 본 메뉴로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삼겹살 백반집이거든요. 아, 근데 저 혼자 와가지고 주문을 받아주실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저기 여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 오늘 혼자 왔는데 네. 혹시 여기가 삼겹살 백반이 되게 유명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1인분 혹시 되나요? 네, 가능해요. 아, 1인분도 아, 돼요? 네, 네. 그러면 저 1인분만 일단 네, 주세요.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이 주세요. 네. 이게 원래 1인분이에요? 조금 더 드릴 거예요. 네. 원래 전라도 오면은 백반은 유명하지만 삼겹살 백반은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기사님들을 위해 무려 50여 년 전부터 문을 열었다는 백반집. 제철 먹거리가 가득한 15가지가 넘는 찬에 대패 삼겹살까지 더해졌으니 반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게 우리의 장미 씨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며 제대로 된 먹방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매화의 향연을 화면으로만 보기 아쉽다는 분들에게 이번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멋과 맛, 인심이 넘치는 고흥 과역으로 봄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아우, 봄내음이 넘실대는 시골 오일장부터 꽃내음이 가득한 이 매화 농장, 거기다 알찬 맛까지 제대로 시골 여행 한번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촬영이 이뤄진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 매화 농장 주인 부부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이 매화꽃이 만개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셔서요. 4천 수가 넘는 이 매화꽃의 향기에 푹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5년 된 매실차도 한 잔 분위기 있게 마셔보면 좋겠죠. 거기다가 덤으로 삼겹살이 전하는 삼겹살 백반이 전해주는 이 7천 원의 행복까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뭐 로컬 여행이 대세다 하잖아요. 뭐 남들 다 가는 쉽게 갈 수 있는 유명 관광지도 좋지만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전하는 행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의 마실 여행도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선고가 이루어진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됐습니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이 대구의 민심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결정. 탄핵 소추 가결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9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서 탄핵 선고 전후 변화하는 민심을 만나봅니다.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른바 최순실 파일. 2016년 10월 한 방송사가 최초로 비선실세를 불리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관련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실망감과 국민의 분노는 촛불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매주 주말 시국대회와 함께 평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물결 속에 촛불 민심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붉은 닭의 기운을 안고 떠오른 새 희망의 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검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그러나 특검 조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청와대 측의 거부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자폭해야 돼요. 답답하죠, 뭐. 생각하면 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나. 2월 28일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의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그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얼마나
해문 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안전까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뭐 우리로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아 이게 이런 시나리오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진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있구나라는 것들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약간 공허한 마음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살았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라는 마음에 되게 자책감도 많이 들었고 좀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정의 굶주렸잖아. 부모 대신처럼 그 뭐고 최순실이 그만큼 대해주니까 정의 굶주리가 넘어갔는 거지.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는 공범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라 꼬라지가 요랬다 요랬다 뒤집었다 엎었다. 아이고 나는 테레비도 안 봅니다. 뉴스도 안 본다 요새는. 테레비 안 본 지 한 두 달 되나? 신문도 다 끊어버렸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이번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면서 대구 시민들의 민심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거는 뭐 좌우 그 법조인들이 할 얘기고 다만 국민으로서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누구 자잘못을 떠나서 쉽게 말해서 촛불과 태극기가 이게 너무 양극화가 돼가지고 과거의 우파, 좌파 이런 어떤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 지금 뭐 지금 다 인용이 돼서 선거를 해도 어떤 우리 세계적인 경제 사정에 맞춰서 그 굉장히 밝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지금 보수니 진보니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부를 때 하는 이야기라고 그래 생각을 해요. 안 될 것 같아네.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간에 내려오면 탄핵이가 내려오게 되면 나라 꼴 안 웃겠어요? 웃었겠잖아. 그러니까 나는 마무리하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면 몰라도 중간에 그거 탄핵 돼갖고 내려온다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반이라고 생각 안 하겠나 싶어요. 뭐 크게 대통령 잘한 것도 없고 자기는 잘했다고 자꾸 우기는데 크게 잘했는 것도 없고 지금 뭐가 뭔지 우리는 사실 거기 내용을 잘 몰라요. 보도 나와도 이쪽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쪽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이러니까. 될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게 좋다. 임명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이 뭐야 그래 안 보이나? 근데 그래 보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정치 현재 상황에서는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탄핵이 확실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보수단체 탄핵 반대 시위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을 원하는 상황. 여론조사에서도 대구 시민의 70%가 탄핵안 수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방향도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탄핵될 것 같아요. 탄핵안이 한 번 가결됐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더 탄핵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탄핵이 됐으면 좋겠고 탄핵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에서 박탈을 당하신 거니까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고 모든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뭐 박삼모 사람들은 뭐 박근혜가 죄를 뭘 짓느냐고 그 각이야 그 각이지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 상실이라 그 비선 라인들 최순실이 같은 사람들 왜 자기가 최순실이가 어떤 거 하는지 누가 모른다고 누가 생각해요? 모른다 하면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면 그 책임만 갖고도 물러나야지. 저는 일단 뭐 기각이나 뭐 각하나 뭐 여러 가지 떠나서 일단 그 헌재에서 내려지는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신중함을 가지고 이제 거기 판결에 따라서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탄핵 선고일. 긴장감 속에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 사람들이 모여 역사의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 선고, 어떤 결정이 나게 될까요? 동대구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TV 앞을 가득 메우고 헌법재판소의 결과 발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오늘 뭐 뜻깊은 날이잖아요. 온 국민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 마을로 온다고 마중와가지고 시간이 있길래 그야말로 어떻게 될는가 그래서 보고 있어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헌재의 판결에 집중하며 긴장한 사람들. 이제 마지막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와! 다행이다! 대한민국 만세! 8-0! 8-0 이겼어. 다행입니다. 잘 됐어요. 네. 정말 네. 다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한 걸음 뛴 것 같아요. 좋네요. 대한민국 화이팅! 긴장되더라고요. 아, 진짜 긴장했는데 내가 선고받는 줄 알았어요. 전원일치. 야, 야, 이거 사진 찍어놔야 돼. 사진 찍어놔야 돼. 아,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 착한 분들이 우리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시정 작배들도 아마 알 겁니다. 예. 헌법은 지켜져야 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당연히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8-0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 방송에도 문제고 방송도 문제고 모든 언론이 우리나라 이 나라를 망치요. 왜 그러나 아마 보도를 할 거나 안 할 거나 정부에서 안 밝히는 걸 방송사에서 미리 떠들고 언론이 떠벌리고 있게 그 방송 저거 위에서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잖아. 그 자체가 잘못된 게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그래도 뭐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원칙대로 법관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이 소중하게 이루어지는 그래도 희망이 아니겠느냐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주말 동성로에는 또다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민심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모인 자리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하늘위에 떠 있습니다. 어제 8대 시민이 탄핵 축하하는 의미로 저희들 정성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탄핵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잘 판단을 한 것 같고 결국 이게 시민의 힘, 국민의 힘이 아니었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회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진짜 그 민주 옛날에 독재 정치가 청산된 기분이었습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바라던 일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판결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촛불이 가져온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발현, 대구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아, 당연히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상식이 통하고 법을 특히 가진 자들이나 또 기득권자들이 법을 잘 지키는 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무결도 있고 촛불 민심도 있고 다 나름대로 그 생각하는 뜻이 있어서 그래 하기가 하겠지만 일단은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아주 참 성숙한 국민의식이 좀 필요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의 열정 속에 석 달여를 달려온 희망의 릴레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의 길, 민주주의를 성장시켜갈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처럼 원칙이 있는 세상,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들이 떠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포근한 금요일입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서 전형적인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포근한 분위기는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곳에 따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나들이나 여행 계획 세우셨다면요, 지역별 미세먼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에서 만나보니 고흥 과역장이 소소한 즐거움을 전하는 전통시장이었다면, 지금부터 만나볼 이 전통시장은요, 지역민보다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스케일이 남다른 곳입니다. 이 전통시장에서는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여행지마다 인증샷을 남기며 스탬프 도장을 찍는 이 스탬프 투어 여행,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바다 빛깔도 더 푸르른 3월입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봄은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산에서부터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봄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봄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 봄을 누구보다도 먼저 맞이할 수 있는 법인 거죠. 발바닥이 막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 봄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봄의 기운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기 위해서 동해시의 봄 나들이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요.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시죠. 이제 얼어있던 자연들도 하나둘 기지개를 켜고 봄 소식을 알리는데요. 따뜻한 봄 햇빛 속에서 동해시의 각종 명소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냥 둘러보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여행지에서 빠질 수 없는 사진과 함께 도장을 찍는 색다른 여행을 해볼 겁니다. 일명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첫 출발은 먼저 울창한 소나무와 깨끗한 백사장이 있는 망상 해변입니다. 바로 옆에 자리한 관광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좀 안내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환대를 해주시고. 스탬프 투어 하려고 그러는데요, 선생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정보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스탬프 요 밖에 나가시면 비치되어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닥 가지고 예. 우리 동해시에 있는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네. 여러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동해시 그 봄나들이 할 때 여권 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역 가서 이제 여권에 도장 찍듯이 스탬프를 받으면 네, 받으면 저한테 뭐가 떨어집니까? 우리 동해시 문화 또 이제 지대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아, 온누리 상품권. 네, 맞습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은 6개, 지역민은 9개. 정해진 명소들을 구경하고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요. 아, 여기에 스탬프를 받으면 되는 거구나. 아. 망상 오토 캠핑장은 국내 최초로 생긴 자동차 전용 캠핑장이죠. 오늘 스탬프 투어 첫 여행지입니다. 아, 좋네요, 진짜. 야, 이제 정말 봄볕이네, 봄볕. 한낮에는. 예. 아, 여기 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예? 바다 보십시오, 바다. 아, 봄은 이미 와 있네요, 정말. 여기가 캠핑장이니까 캠핑카가 이게 나오게, 예? 캐러반이 나오게 이렇게 찍어야죠. 잘 생겼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셀카를 찍어 왔습니다. 아, 다녀오셨군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잘 찍으셨습니다. 예, 예. 잘생기, 셀카 찍었는데 도장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잘생긴 사람은 두 개 안 찍어줍니까? 둘 중 딱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첫 도장 받기 성공하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예. 스탬프 투어. 예? 아시죠? 스탬프. 네. 도장. 네. 투어. 여행. 도장 여행. 예? 예. 보면 이렇게 도장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동해시 명소들을 가서 인증샷 같은 걸 찍고 도장을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이제 상품권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예. 가져갈까요? 아,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예. 요 이 스탬프 투어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다음에 꼭 와갖고 이 스탬프 투어 한번 참여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무코항 근처에 있는 동쪽 바다 중앙시장으로 갑니다. 한때는 무코항을 통해 들어온 생선이 전국 소비량의 70%를 책임지던 곳이었습니다. 여러 노력들로 다시 예전의 움직임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상인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요. 이곳에선 두 군데 이상을 들러 사진을 찍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맛 좋은 간식도 먹으러 가볼까요? 수제 어묵 돼요? 네, 됩니다. 생선살 수제 어묵 주세요. 전통시장 안에 정해진 가게를 방문하면 도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맛있는 수제 어묵집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장님, 저희 도장 받으려면 인증샷이 필요하거든요. 인증샷 같이. 저도 원래 남자랑 같이 안 찍어요. 지금 빨리 도장 받아야 되는 거지. 아, 네. 사장님하고 찍으니까 제가 좀 더 돋보일 것 같아요. 네, 친절한 사장님 정말 돋보이게 잘 찍어주셨네요. 그냥 사 먹는 게 아니라 사진도 같이 찍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그런지 더 꿀맛일 것 같은데요. 먹는 것 인증샷도 하나 남기고요. 전통시장 구경을 다 했으면 이제 도장을 받아야겠죠? 아, 도장 받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네.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인증샷도 찍었고 도장 받으러 왔는데요. 네, 진하게 찍어주십시오.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예.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지금 공고는 2월 달에 나갔고 이제 3월은 본격적인 시행은 3월 1일부터 10월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라고 돼 있는데 안내 책자에 예. 보니까 전통시장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통시장 3개소와 주변에 있는 연계관광지 7개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스탬프 투어의 장소만 가면 동해시의 어떤 전반적인 그 명소, 관광지 이런 걸 다 둘러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동해에 산재한 유명한 문화관광지는 모두 다 보셨다고 합니다. 방문 후기를 쓸 수 있는 퍼즐판도 있는데요. 노기환 리포터도 자, 한마디 써봅니다. 퍼즐판에 붙이면 내가 이 동쪽 바다 중앙시장에 갔다 왔다는 표시도 되고 예? 딱 기념으로 남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득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참... 세 번째 여행지는 무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무코 등대입니다. 걷는 게 썩 내키지 않는 분들도요. 한번 오르면 탁 트인 풍경에 감탄할 곳인데요. 이제 동해에서 빠질 수 없는 명물이 됐죠. 많은 관광객들이 이 풍경을 보러 모입니다. 날 보고 엄청 막 환호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맞아요. 사진을 사진 좀 제발 찍어주세요 막. 아저씨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와 막 이러면서 아저씨 사진 좀 제발 한 번만 찍어주세요. 평생 소원이에요. 나 이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어? 뽀뽀해줄게. 위에 나오게 하자. 시작 가봐. 야, 왜 이래 니네. 야, 자 우리 잠깐 알았어. 자 우리 어린이들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하는 슈퍼스타를 만났다고 해도 이렇게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너무 오바를 해서 누가 봐도 이거 연출한 게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사진 찍고 싶어요? 네, 즐거운 추억 하나 남기고요. 빼곡한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무코항을 배경으로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벽화를 배경으로 인증샷 하나 남기고요.
문고등대와 농골담길을 둘러봤으면 두 개의 도장을 받을 차례죠. 농골카페로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도장 찍어주시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인증샷. 인증샷 보여주시고요. 아, 예. 어디 어디 찍으셨어요? 등대하고요. 아, 예. 예, 예. 농골담길. 아, 좋네요. 도장 두 개. 농골담길 하나. 예. 어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사실 여기 맨 처음에 여기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카페라는 게 생겼을 때, 네. 제가 또 취재 나왔었는데 그때. 그죠. 그러면 이거 스탬프 투어도 같이 하게 되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오신 분들 동해시에 더 찾아오시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니까 이렇게 또 오셔서 사진 또 찍고 하시면 관광객들 더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해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북삼동으로 가는데요. 동해 남부재래시장을 들러 도장 하나를 받고요. 바로 이어서 강원도 최대 규모 민속시장 북평 오일장으로 갑니다. 장날이라더니 오늘 또 오일장 날이네요. 아시죠? 끝자리가 3과 8에 끝나는 날에만 장을 여는 오일장인데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살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상인들의 정도 넘치는 곳입니다. 오일장의 인심 두둑히 느끼고 근처 북평성당으로 갑니다. 드라마 배경지로도 많이 나온 곳인데 그만큼 아름다운 장소죠. 인증샷 많이 찍었으니까 이제 도장 받으러 가야겠죠? 회장님, 여기 스탬프 받으러 왔습니다. 네, 북평시장 스탬프 여기서 찍어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인증샷도 찍고 그리고 장도 봤어요. 예, 예. 북평시장 도장도 받고요. 북평성당 도장도 미션 완수입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의 마지막 스탬프 투어 여행지입니다. 바로 추암해변인데요. 동해시 대표 명소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올라가 봅니다. 절경을 즐기며 여유를 즐기는데요. 올해 새해 첫 일출 풍경. 노기환 리포터는 마지막에 왔지만 여행 첫 출발지로 이 일출을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잊고 있던 새해 다짐도 다시 생각해보면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도장을 받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스탬프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추암 해변 촛대바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동해시 스탬프 투어 모두 8개의 도장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8개의 도장을 받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루해가 거의 지금 막 다 저물어 가네요, 지금. 예. 오늘 뭐 하루 종일 봄나들이 하면서 동해시의 명소를 두루 다 살펴본 셈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봄나들이로 동해시 스탬프 투어 한번 도전해보시면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도전! 오늘 다 가보진 못했지만 석회암 동굴인 천곡 천연 동굴과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무릉계곡도 둘러보면 동해시 스탬프 투어는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이 색다른 여행에 꼭 도전해보세요. 와, 이 동해시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다가 이 편안한 잠자리까지 이 스탬프 투어 책자만 있다면 모두 다 둘러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책자를 뭐 나침반 삼아 지도 삼아서 이 동해시 곳곳의 숨은 매력을 제대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지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맛집인데요. 자, 지금 만나볼 이분은 맛의 길라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칭 타칭 울산의 미식가 최진구 아나운서가 오늘은 어떤 맛을 소개해 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음식 같은 거 없으십니까? 어제 궁금하지도 않아. 캐릭 머리 쓰니까 피곤하고. 어머님께서 해주시던 음식 그런 얘기 가끔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머니 해주셨던 음식 중에서 생각나시는 음식 있으세요? 밥.
된장찌개를 잘 끓이셨어요. 아. 된장찌개를 뭐 다른 고기가 안 들어도 아주 맛있게 잘 끓여서. 아 그리고 국수를 잘 하셨어요. 아. 갈국수. 아 진짜요? 오. 그러니까 일종의 장칼국수 같은. 장에서 된장 풀고. 아 된장 풀고. 갈국수 된장 풀고 계십니까? 저 그 강원도 쪽에선 장칼국수라고 그래서 그 고추장을 넣어서도 고추장. 하기도 하고 된장 넣기도 하고. 나도 그거 갈국수 그 밀었어. 그게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할 수는 안 되니까. 아, 지금 하라 그래도. 응. 오래 됐지만 아마 한번 이렇게 해보면 할 거예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아 여기 뭐 이쪽에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네. 여기 대화시장 내지는 우정시장. 네. 우정시장. 네, 우정시장이네. 네. 위 아, 뭐 오늘 안 입으세요? 아 뭐 봄이라서. 네, 봄. 한참 뭐 좀 걷는데도 막. 어디 가세요? 왜? 뭐야? 못 잡혔다. 하여튼 정석훈 저 씨. 예? MBC. 이 동네 뭐, 맛있는 집이 어떤 집 있어요? 홍시 화로구이. 아 홍시 화로구이. 이 집 맛있어요? 아 알아야겠네. 그렇구나. 그것도 있고. 어 또. 삼합탕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엄마. 아. 경주 식당도 유명하고. 아 그렇구나. 아. 여기 이 아파트들이 이게 진짜 오래된 아파트. 내가 울산 왔을 때도 이게 있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동네가 나. 오늘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 예. 네. 그래. 네, 봐. 뭐 한 칡수 칼국수. 나오잖아요. 이 사장님. 아이고.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 장사한 지는 한 40, 뭐든 막 이것저것 보태가 경험하면 47년 했어요. 어우, 오래 하셨네. 예. 그럼 뭐 이거 해서 칼국수하고 팔아서 자식 다 키우고 실장가 보내고. 보내고 손자 공부시키고. 칼도 되게 오래 쓰셨는 것 같아요. 몇 년 됐습니까? 이거 예. 한 30년 안 됐겠습니까? 오. 근데 전에는 저부 이래 했지. 아. 어, 낡아가지고 요래 돼. 차 타고 오시면서 반주 뭐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도 그거 칼국수 그 밀었어. 그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아 반죽도 하려면 하지 하고 예, 뭐 밀려면 밀는데 오래됐는데 뭐 그럼 뭐 해보시면 되지. 한번 해보시죠. 아 이 안 되면 이거 어? 말은 했는데 안 되면 창피한데. 그럼 이제 드시면 되지 그거. 여는 금연을 드시면. 그러니까 조금만 하니까 조금만 한데도 뭘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사람 애를 먹여. 열 그릇 한 대기나. 아니 요만큼만 하면 되지 요만큼만. 안 되면 굽잖아. 이걸 안 뿌리면 그 달라붙어요. 질문 같은 걸 해야지. 앞으로 저 데리고 나오지 말래니까 바꿔 이제. 여기서부터 땡기가 해서 자꾸 말지 마. 예, 거기서 걸어 하면서. 요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 가서 일 봐. 가서 일 봐. 왜?
같은 데는. 요거, 요거, 이래, 이래. 어? 이래. 이래. 어. 이 집에 억수로 마시신데. 아무래도 양수 과수원에 사드린데. 어, 진짜요? 네. 과연 뭐. 그 신정시장에 갈국수들이 그 천지라도. 네. 못 지는 같은 그런 국물 맛이 안 나. 우리 애들 신정시장으로 댕긴데. 아. 이거 알고부터는 또 안 간다. 아, 그 정도야. 물대지 마라. 네, 네, 가세마. 네. 가세마. 야, 가세마. 네. 말을 그래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뭐, 그 저거 하려고 그 저 방송국 사람 저리 한번 받았다. 와, 그 방송국 사람이 하는데. 아, 본인이 드실 거 본인이 촬영을 그래 하면 자기야 자신다. 아, 자기가 하는 거를 저걸 촬영을 해야지. 잘 쓰는 것들 하는 게 예? 잘 없을 수 없어.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다시물 최고입니다. 아, 다시물이? 다시물이 맛있으니까 국수가 맛있네. 아, 자주 오시. 저건 내가 어디서 봐. 자, 완성. 완성했다. 한 그릇 하고 가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칼국수 하고 가시죠. 칼국수. 네. 지금 회의하러 가야 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 회의하러 가야 돼. 아이고, 사모님 오늘 촬영합니까? 아,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우리 맨날 20년 담고. 아. 어머. 아니 아니.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요.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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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최진구 내가 본다. 최진구 그것도 내가 많이 본다. 아, 맞아, 맞아. 많이 본다. 저 들어오니까 몰라. 몰라봐.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좀 특별한 맛. 국물이 시원해요. 시원한 맛에 그러면서도 좀 개운한. 내가 밀어서 그런가 더 맛있어. 어, 맨. 야, 이거 이제. 이 국수가 누림 국수가 딱 내 체질이야. 어. 왜냐하면 딴 집에 저기 어떤 집 가면 아 이게 별 맛은 없어서 매운 집이 있어. 국물 자체가 육수를 맵게 내더라고 어떤 집은. 근데 시원하고 맛있어요. 멸치를 쓰면은 이 육수가 좀 씁쓸이하고 그것도 빌레도 잘못하면 빌레도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이거는 괜찮아. 이게 선으로 썰어서 다 좀 모양도 조금 달라요, 막. 아 그러니까 이제 봐, 좀 이렇게 좀 넓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좁은 것도 있고 이게 칼국수의 매력 아니야? 좁은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넓 짧구나 이건. 이게 손칼국수. 이거 손칼국수의 매력이지. 봐, 이건 넓잖아. 두께도 좀 다르고. 어, 두께도 다르고. 확률이. 이렇게 밀어보면 가운데 쪽은 좀 얇아져. 네. 그리고 이제 바깥쪽이 조금 이제 두껍고. 그래 안 하려면 처음에 싹 하나 동개면서 이래 문대감에 또 이래 돌리고 이래 해야 가세는. 그럼 뭘 동개는 건 뭘. 이렇게 펴가지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하는 거. 펴가지고 만원씩 동개는 거예요. 나 말았지 이렇게. 맨 처음에 요거로 국수로 면을 넣는다 아닙니까? 요리 얹어갖고 요것을 문대야 돼 이래. 자꾸 이래가 이래가 또 조금 이래 또 해가 또 이래 이래 이래. 아니 그 밑에 이거 뭐야 이 판. 판이 움푹 파여가지고 이게. 판은 긁히는 긁는데 나는 문대만 그렇거든요. 아니 그럼 40년 한 사람하고. 어? 그게
내가 들어가냐? 우와. 시도해봐. 우와, 망했다. 내게 내 코가 왜 꽃대인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정직한 맛. 정말 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나는 정말 내 순수한 이 모습이 정말 내 맛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 어렸을 때 진짜 엄마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는 그게 맛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사내의 진미보다 그 어떤 그러니까 추억의 맛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산뜻한 맛이라고 할까? 그 왜 좀 칼칼하다든가 뭐 좀 걸쭉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산뜻한 이런 종류가 이런 스타일이 그 경기도 쪽이 네, 이런 스타일 칼국수예요. 근데 어쨌거나 아주 오랜만에 제 취향의 칼국수를 네, 먹었습니다. 전 오늘 5점 만점이라고 했으니까 5점 만점에 4.3점 가겠습니다. 네. 국수 밀 남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 전화하세요. 예. 와서 전화할게요. 또 국수 밀고 내가 예예 오늘 잘 먹고 갑니다. 예, 맛있었습니다.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울산에 몇 년 좀 살아봐서 웬만한 맛집은 다 안다 뭐 이렇게 자부했는데 이렇게 손맛 좋은 맛집이 또 칼국수집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 칼국수의 맛을 본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담백하다 뭐 이런 평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우리 집에서 어머니들이 음식을 끓여줄 때 우리 가족이 먹는 거니까 좋은 재료로 자극적이지 않게 만들잖아요. 뭐 그런 맛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울산에 여행 갈 계획이 있다면요. 이 집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제2회 꽃과 나무 시장 행사가 진행 중인 순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원수의 전국 유통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원 산책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련 행사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진행되고요. 정원수 화훼 생산농가 4곳과 오픈 정원 한 곳을 찾아가는 코스입니다. 당일 각 20명으로 선착순 40명을 모집하고요. 전화나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 산책버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순천시 정원산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수시 행복학습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고요. 접수는 여수시 교육지원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강사 선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여수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